네, 안녕하십니까. 조대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 2013년 마지막 시험이었던 정보처리 기사 필기의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 20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을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과목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번 시험은 어떻게 출제되었길래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팍팍 채워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자, 전가산기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우리가 본강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반가산기나 전가산기의 결과물, 썸과 캐리를 묻는 형태의 문제는 반드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식처럼 외워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죠. 자, 전가산기의 그 썸의 결과를 한번 적어볼까요? 자, 전가산기의 출력의 썸의 결과는 3개의 입력을 만약에 A, B, C로 둔다면, 자, A와 B와 C 3개가 모두 exclusive or와 배타적 논리 합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우리가 전가상기의 S의 결과값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전가상기의 C의 결과값을 입력 자체가 A, B, C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첫 번째 이제 A와 B를 AND 연산을 하죠. 곱하기 그리고 이제 플러스 한 다음에 자 A와 B를 exclusive or 한 상태에서 C라는 값을 곱해주는, 자, 이런 형태가 C의 결과값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암기해달라고 부탁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S와 C의 결과값을 우리가 외우고 있었다면 정답은 3번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답은 문제에서는 이제 출력 입력 자체가 X, Y, Z로 입력됐기 때문에 X, Y, Z로 표현하는 거지만 우리가 본강에서는 A, B, C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야 충분히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정리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1번 문제 외웠다면 뭐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해밍 코드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페리티 체크 할 때 페리티 비트 같은 경우에는 오류를 검출만 할 수 있지만 해밍 코드는 오류를 검출과 동시에 수정까지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한 비트씩밖에 처리가 안 되지만요. 자, 근데 이번 문제는 이제 BCD 코드로 제시된 1001에 대한 부분을 해밍 코드로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문제에서 짝수 페리티로 할 건지 홀수 페리티로 할 건지란 말까지 들어가 있다면 문제 풀기가 조금 더 편했을 텐데 우선 우리가 좀 유추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짝수를 썼는 건지 홀수를 썼는 건지. 기본적으로 해밍 코드는 짝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짝수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페리티를 체크하는 거 오류를 검출하기 사용되는 비트가 우리가 2의 누승 자리로 해서 2의 0승의 1, 그리고 2, 4, 8, 16 이런 식으로 페리티 비트가 들어간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더라도 이 문제는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자 1의 자리, 2의 자리, 3의 자리, 4의 자리, 5의 자리, 그리고 자, 6의 자리, 자, 7의 자리, 8의 자리까지만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페리티를 체크할 수 있는 자릿수를 제가 동그라미로 한번 쳐볼게요. 자, 2의 0승의 1의 자리, 그리고 2의 1승의 2의 자리, 2의 2승의 4의 자리, 그리고 2의 3승의 8의 자리.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데이터가 들어갈 부분은 페리티가 아닌 자리에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죠. 다시 말해서 저기에서 제시한 1001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자, 이렇게 표현하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1001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다라 보기를 보니까 자리수가 전부 다 몇 자리입니까? 7자리가 되겠죠. 자, 7자리가 된다는 것은 뒤에 이 부분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정답은 이게 정답이라는 거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고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지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1이 들어가든 0이 들어가든 정답은 이 모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은 앞에서부터 세 번째 자리에 1,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0, 일곱 번째 자리에 1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가번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페리티 비트가 구성된 위치가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라는 것만 알고 있더라도 이 문제는 맞출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문제의 가나다라 보기가 좀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짝수로 이제 검사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페리티 그 비트에서 해밍 코드에서 1비트,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에서 비트 수를 우리가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1의 자리, 페리티 첫 번째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가 1, 3, 5, 7의 자리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요거 하나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서는 2, 3, 6, 7의 자리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에서는 4, 5, 6, 7이라는 거. 요거를 하나 외워두셔야 됩니다. 해밍 코드로 이제 BCD 코드를 해밍 코드로 이제 그 바꾸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자, 1의 자리, 3의 자리, 5의 자리, 7의 자리. 그럼 1의 자리, 3의 자리, 5의 자리, 7의 자리에서 1의 개수를 따져봅시다. 자, 1의 자리 모르겠어요. 3의 자리 1, 하나. 그 다음에 5의 자리 없고요. 7의 자리 1, 하나. 1의 개수가 하나, 두 개죠. 그럼 짝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짝수 페리티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1의 개수를 짝수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값은 0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짝수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물음표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2, 3, 6, 7의 비트 자리에다가 들어가 있는 1의 개수를 모두 합해서 그게 짝수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2, 3, 6, 7, 1, 1, 두 개죠? 역시 짝수계죠? 그러면 여기에는 짝수계를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0이 들어가 주면 된다는 거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4, 5, 6, 7이 되기 때문에 4, 5, 6, 7, 1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죠. 홀수죠. 우리는 짝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된다? 1이 와야 된다는 거죠. 정리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답은 001101에 해당되는 가번이 정답이라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BCD 그 코드가 제시되고 해밍 코드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정리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두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보기에서 저런 식으로 보기가 나온다 그러면 페리피티의 자릿수가 1, 2, 4, 8이라는 것만 기억한다면 답은 충분히 찾을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정리해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였고요.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OP코드의 기능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OP코드 우리가 역시 본강에서 많이 다뤘고, OP코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할 때는 네 가지 그 기능을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함수 연산 기능, 그리고 데이터 전달 기능, 제어 기능, 또 하나 뭐예요? 그렇죠. 입출력 기능까지. 요거 세 가지 하고요. 하나 더 정리해 주세요. 자, 입력과 자, 출력의 기능을 갖고 있다. 입출력 기능까지. 그래서 OP코드의 기능 네 가지, 함수 연산 기능, 그리고 전달 기능, 제어 기능, 그리고 입출력 기능까지. 그래서 정답은 가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암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본강에서 OP코드 공부하실 때 암기하셨다면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역시 보여집니다. 자, 24번 문제 역시 재기 호출, recursive call이라는 말을 수업 시간에 많이 드렸던 것 같고요. 자, 재기라는 말은 다시 되돌린다는 말이기 때문에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정답 나번이고요. 뭐 더 이상 문제 풀이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뭐 하고요. 재기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면 충분히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공부 안 한 학생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죄기니까 다시 설마 이게 답일까 해서 다른 거 찍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를 아주 쉽게 편하게 보신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래요. 자,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캐시 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캐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속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나온 메모리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위치에 있냐면 컴퓨터의 그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우리 인간의 두뇌 역할하는 Central Processing Unit의 CPU라는 거. CPU라는 얘는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근데 이 CPU는 항상 어떤 명령을 내리는데 주기억장치인 주메모리에서 명령어를 이렇게 갖고 와서 실행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 과정이 벌어지는데, 물론 이 주기억장치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보조기억장치인 보조메모리랑 비교하면 주기억장치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 거지만 CPU에 비하면 세 발의 피가 되죠. 그러니까 CPU의 엄청난 속도와 주기억장치의 느린 속도 중간에서 이 속도를 보완시켜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메모리, 속도 보완이라는 말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메모리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캐시 메모리다, 캐시 기억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 주기억장치는
크게 우리가 SRAM과 D램으로 구별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집에 컴퓨터에 들어있는 주기억 장치는 보통 D램을 많이 씁니다.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근데 SRAM은 좀 고가예요. 처리 속도는 D램보다 더 빠르고요. 그래서 그 SRAM은 보통 캐시 메모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를 보완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을 따지게 되면 25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죠? 그렇죠. 나번의 중앙 처리 장치와 속도와 주기억 장치의 속도를 가능한 갖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이 말이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갖도록 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속도를 위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정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26번 문제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죠. 마이크로 명령어를 의미하는 건데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번의 레지스터 전달 명령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기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기술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어함수가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어함수도 필요하죠. 3번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1클록 동안 수행된다. 그렇죠? 한 클래스, 한 클록 동안 수행되는 게 이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기능이고요. 이게 맞는 말이네요. 4번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실행에서 워드 타임과 비트 타임은 같아야만 한다. 이 같아야만 한다는 말 자체가 잘못됐죠. 만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한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같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도 시험에 종종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특징을 정렬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27번 문제. 자, 다음은 제로 주소 명령 방식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고요. 자, 레지스터 X의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푸시해서 막 B를 넣고 C를 넣고 또 add해서 더하고 다시 푸시해서 D를 뭐 넣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됐을 때 얘는 이제 더하기를 의미하는 거고 add는 그 다음에 멀티플 얘는 곱하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값이 뭐가 나오느냐를 묻는 부분인데 원리만 알면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제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된 건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색깔로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A부터 시작해서 A는 1, 2, 3, D도 3, E도 2입니다. 그럼 숫자를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A, 얘가 1, 2, 3이고요. 그 다음에 D도 3이고요. 그 다음에 E는 2가 되겠네요. 2.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서 뭐 1, 2, 3을 다 더하고 그 다음에 3, 2를 더해서 뭘 곱하라 이런 의미로 보는데 여기서 add 명령이 하는 일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add 명령이 하는 일은 최근에 들어온 두 개의 데이터를 더하는 거예요. 자, 정리되십니까? 최근에 들어온 두 개의 데이터. 첫 번째 푸시 1에서 1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가 들어왔고 3이 들어왔기 때문에 add하라 그러면 1, 2, 3을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발생했는 이 두 개를 더해주는 역할하는 게 이 add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값 얼마가 나온다? 5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정리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을 이제 푸시시키죠. 그 다음에 2를 푸시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3과 2를 어떻게 해요? 또다시 더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5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됩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더했는 값을 메모리에 add 시키면서 기억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멀티플이라는 것은 이렇게 더한 두 개의 값을 어떻게 한다? 곱하기 해서 그 결과 값을 pop x, x 값으로 출력을 하라. 이런 의미로 되겠죠. 그래서 결과 값이 얼마가 나온다? 25라는 결과 값이 나온다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기억하실 때는 add라는 것은 최근 입력된 두 개의 데이터를 더한다는 거, 그리고 multiply라는 것은 그렇게 더해서 누적된 값을 곱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7번 문제였고요. 28번 문제 가도록 하죠. 자, 28번 문제는 이걸 무조건 외웠었죠, 우리가. 0주소 방법도 있고 1주소, 2주소 이렇게 있는데 1주소 명령어에서는 무엇을 이용하여 명령어를 처리하는가? 1주소 하면 딱 뭡니까? 그쵸, 누상기죠. 자, 이거는 뭐 공식처럼 뭐 바로 외워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1주소 말고 0주소. 스택 나오면 무조건 뭐다? 그쵸, 0주소다. 요거 두 개 반드시 키워드로 바로바로 외워두셔서 시험 문제 딱 나오면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죠?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28번 문제였고요. 이어서 29번 문제 가도록 하죠. 자, 29번 문제는 동일한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연산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그랬는데 연산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나 또 운영체제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연산의 그 우선순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제가 많이 얘기 드렸는데 2 더하기 3 곱하기 2, 이거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계산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2하고 3하고 더해서 10을, 5를 만든 다음에 5 곱하기 2에서 10이 아닙니다. 그죠? 맞습니까? 곱하기 연산자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곱해서 2, 3은 6 해서 2를 더해서 이 값은 8이 나와야 되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쵸? 이거는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더하기보다 곱하기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묻는 문제가 아니에요. 동일한 컴퓨터에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연산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컴퓨터는 제가 첫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렸지만 컴퓨터는 단순 무식해서 곱하기, 나누기, 빼기 그거 잘 못합니다. 컴퓨터는 덧셈밖에 할 수 없어요. 그 덧셈의 원리를 이용해서 보수를 이용해서 뺄셈을 하고 덧셈을 반복해서 곱셈의 결과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뺄셈의 결과를 이용을 해서 또 나눗셈의 결과를 만들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연산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당연히 덧셈이 되겠죠.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혹시나 연산의 속도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컴퓨터에 동일한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연산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덧셈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얘네들을 의미하는 것은 연산의 우선 순위를 나타낸다 이런 말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29번 문제였고요. 자, 30번 문제는 정수 n 비트를 사용하여 1의 보수로 표현했을 때 그 값의 범위는 이것도 우리가 부호와 절대치, 부호와 1의 보수, 부호와 2의 보수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음수 표현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1의 보수의 표현 범위와 2의 보수의 표현 범위는 딱 하나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넓은 표현 범위를 갖고 있는 것은 2의 보수의 표현 범위가 1의 보수의 표현 범위보다 한 칸 더 많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30번 문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외우셨죠? 그쵸? 정답은 몇 번? 1번이요? 2번이요? 정답 없습니다. 2013년 마지막 3회 필기시험이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가나다라 이 30번 문제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인쇄 중에 뭔가 잘못됐을까. 출제위원이 이렇게 출제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인쇄 중에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죠? 정답을 가로 처리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 갈로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갈로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이거 갈로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갈로를 풀면 마이너스 2에 n-1승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의 n-1승 마이너스 1까지 이게 1의 보수의 범위가 되죠. 수업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럼 나머지는 의미가 없으니까 정답은 1번 처리하면서 그래서 2013년 마지막 시험에서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정답 발표할 때 모두 정답 처리로 해줬던 부분이에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종종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뭐 인쇄 실수라든지 또 출제위원회 실수를 인정하고 모두 정답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실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기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실기 수업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30번 문제 1의 보수의 표현 범위와 또 본강을 통해서 2의 보수의 표현 범위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서 30번 문제는 모두 정답 처리됐던 문제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3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는 가상기억장치를 도입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아닌 것은 우선 그 문제가 나오면 가상기억장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상기억장치가 뭐지?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가상기억장치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주기억장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보조기억장치는 속도가 느리지만 보조기억장치의 특징은 용량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주기억장치는 속도는 그 빠르지만 용량 자체가 항상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떼서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걸 우리가 가상기억장치라고 우리가 본강을 통해서 정리를 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도입함으로써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바인딩 타임을 늦추어서 프로그램의 리로케이션을 용이하게 쓴다. 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일반적으로 가상기억장치를 채택하지 않는 시스템에서의 실행속도보다 빠르다. 가상기억장치를 채택하는 컴퓨터는 왜 채택을 하죠? 가상기억장치를 채택하는 컴퓨터는? 그쵸. 주기억장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용량도 작기 때문에 보조기억장치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상기억장치를 채택 안 하는 컴퓨터는요? 왜 안 하죠? 그쵸. 가상기억장치를 사용할 필요 없을 만큼 주기억장치의 용량이나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니까 굳이 가상기억장치를 사용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번이 답이죠. 그죠? 그래서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나번이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정답 나번 처리하면서 왜 가상기억장치를 채택하는 시스템과 하지 않는 시스템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좀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DMA. DMA가 뭐죠? 그렇죠. DMA의 약자는 Direct Memory Access 약자겠죠. 직접 메모리를 억세스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된 것은 자, DMA는 기억장치와 주변장치 사이에 직접적인 자료를 다이렉트한다? 맞는 말이죠. 말 속에 그대로 의미가 있네요. DMA가 뭐의 약자인지를 알면은 가번은 충분히 맞는 말이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고요. 나번에 대량의 자료 전송 시에 인터럽트 방법은 CPU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말. 맞는 말이죠. 자, DMA는 주기억장치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이클 스틸링을 한다. 사이클 스틸링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한 번에 하나씩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강을 통해서 사이클링, 스틸링에 대해서 많이 정리를 했었는데, 한 번에 하나씩 보낸다는 뜻이에요. 맞는 말이고요. 그럼 4번에 틀렸다는 얘기인데, 4번은 DMA 과정에서 CPU가 DMA 제어기를 초기화할 때 인터럽트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가 틀리냐면 CPU랑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DMA와 인터럽트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된 것으로 했는데, 이 4번에 보니까 DMA 과정에서 CPU가 DMA 제어기를 초기화할 때 인터럽트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DMA는 CPU와 전혀 상관없이 인터럽트의 어떤 과정을 만들거나 없애거나 이런 과정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DMA하면 CPU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로 기억하신다면 4번이 틀렸다는 것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33번 가도록 하죠. 자, 33번 문제는 자, Shift 명령을 수행한 후에 빈 공간에 채워지는 내용이 다른 것은 자, 이거는 그 왼쪽으로 논리 시프트하고 오른쪽으로 논리 시프트한다는 것은 그 결과가 데이터 자체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 보수법으로 왼쪽으로 산술 시프트한 결과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산술 시프트한 결과 여기서는 이해 보수라는 말을 딱 집어줬지만 여기서는 그냥 산술 시프트인데 어떤 형태로 산술 시프트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값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처럼 이해 보수법으로 왼쪽으로 산술을 시프트를 해라 라든지 뭐 1의 보수법으로 하라 라든지 그 어떤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산술이란 말에서 아무런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라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33번 문제였고요. 이어서 3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34번 문제는 명령어의 주소부를 유효 주소로 이용하는 방법은 그랬는데 명령어의 주소를 유효 주소로 명령어의 주소, 그러니까 명령어가 있는 곳이 바로 주소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뭡니까? 직접이죠, 직접. 그죠? 직접.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직접 주소 방식이다. 명령어의 주소부를 유효 주소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5번 문제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여러분 다 외우셨죠? 다 외우셨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어큐뮬레이터와 MBR의 결과를 역시 어큐뮬레이터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는 형태 이것만 보시면 되죠. 이것만 보시면 정답은 add라는 개념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add. 그래서 역시나 그 본강을 듣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강을 통해서 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결과가 AND의 결과와 AD의 결과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의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분 중에서 제가 외우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AD와 AND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AD의 결과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로 이 박스 그대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던 부분이니까 이거 그대로 외워두신다면 이렇게 나오면 항상 AD로 정답 처리를 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35번 문제였고요. 자, 이어서 36번 보도록 하죠. 자, 통상적인 사용자 프로그램을 처리함에 있어서 CPU가 가장 많이 실행하는 인스트럭션의 종류가 뭐냐. CPU가 그 가장 많이 하는 거는요,
CPU가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항상 메모리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두뇌로 만약에 시험 문제를 푼다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서만 시험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두뇌가 이거 1번이 답이야, 2번이 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장치에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꺼내서 활용을 해서 CPU가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CPU가 항상 하는 일은 읽었다가 저장했다가 읽었다가 저장했다가 이 일을 가장 많이 반복하죠. 자, 그 내용이 뭡니까? 주기억장치와의 자료 전달, 로드가 이제 불러온다는 의미고 스토어가 저장한다는 의미니까 36번 문제는 가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CPU가 하는 일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37번 가겠습니다. 37번 문제는 자, 다중처리 상호 연결 방법 중에서 시분할 공육 버스를 설명한 것은 시분할이라는 말 자체는 시간을 쪼갠다, 시간을 분할한다는 뜻이죠. 자, 시간을 분할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다중처리 상호 연결 방법 중에서 시분할 공육 버스를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시분할 공유와 기타 방법이 혼합이다? 시분할이 들어갔기 때문에 맞는 것 같긴 하지만 뭐 혼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두 번째, 멀티 프로세스를 비교적 경제적인 망으로 구성한다. 공유 버스 시스템에서 버스의 수를 기억장치 수만큼 증가시킨 구조다. 자, 프로세서, 기억장치, 입출장치 간의 하나의 버스 통신로만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건 뭡니까? 다중처리라는 것은 시분할 공유 버스를 이용해서 다중화기 그림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와서 결국 하나로 모아서 한 개로 나간다는 형태가 이게 바로 다중화 키에 대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 버스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라번. 그래서 프로세스에 기억장치, 입출장치 이런 것들을 하나의 버스 통신로를 통해서 제공하는 형태의 방법이 바로 다중화기에 시분할 공유 버스를 이용하는 형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38번 가도록 하죠. 자, 38번 문제는 하나의 채널에 저속에 많은 입출력 장치를 구동시키는데 알맞는 방식이고 또 각 입출력 장치마다 채널을 역시나 시분할 공유하도록 하여서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를 동작할 수 있는 거다. 자, 이 문제는 우리 책에 많이 나왔었죠. 그죠? 우리 책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은 멀티플렉스 채널과 블록 멀티플렉스 채널 두 개를 공부를 했을 겁니다. 이 말 자체는 우리 책에 아마 안 나왔을 텐데요. 비트냐 바이트냐 이 부분에서는 보통 우리가 멀티플렉스에서 어떤 채널을 보낼 때는 비트 단위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주로 바이트 문자를 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이트 단위로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에 바이트 멀티플렉스냐 블록 멀티플렉스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이트가 모여서 필드가 되고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되고 레코드가 모여서 우리가 블럭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큰 단위로 보낸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는 하나의 채널에서 저속에 많은 입출력 장치를 구동한다. 저속이라는 말에 많은 입출력 장치이기 때문에 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큰 덩치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의 바이트 멀티플렉서가 정답이라고 보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비트 멀티플렉스 채널이라는 건 없습니다. 바이트 멀티플렉서와 블록 멀티플렉서를 비교하면 되는데 우리가 정보를 표현하는 단위가 바이트 필드,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블록이라는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이라는 단위가 더 크니까 얘는 저속이라는 보다는 좀 고속의 어떤 형태를 할 때 블록을 쓴다면 바이트는 저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이었고요. 이어서 39번 가겠습니다. 자, 39번 문제는 자, 파이프라인 프로세서. 파이프라인 하면은 무슨 기법이죠? 우리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가장 마지막 단원에서 배웠던 병렬 처리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가장 적합한 것은 두 개 이상의 명령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서다. 이게 정답이네요. 그죠? 병렬 처리의 대표적인 설명이 되겠죠? 뭐, 마이크로 프로그램에 의한 프로세서, 뭐, 버블 메모리, 그리고 컨트롤 메모리, 이런 뭐, 프로세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두 개 이상의 명령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나란히 병렬 처리 형태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라는 자체가 병렬 처리 기법이라는 것만 안다면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40번 뭐 전자계산 구조에서 또 유일하게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빼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A 레지스터에서 B 레지스터에 그러니까 A 빼기 B 연산을 수행을 하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뭐 16진수의 덧셈을 여러분이 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 적어볼게요. 자 F가 자 4개가 되겠고요. 또 F 2개에다가 자 6,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B 레지스터는 0000이 되겠고요. 또 004F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6진수의 표현은 0부터 15까지의 숫자를 표현해야 됩니다. 16진수니까. 그쵸? 그러면 0부터 9까지는 그대로 표현하지만 10부터 15까지의 숫자는 알파벳으로 A, 12A고 11이 B고 그리고 쭉 가서 15는 F로 표현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F라는 값은 뭡니까? 15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에서 15를 뺄 수 없으니까 옆에서 하나 빌려와야 되죠. 이렇게 빌려와서 빌려올 때는 뭘 빌려오는 겁니까? 그쵸? 16진수니까 16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16을 빌려왔으니까 16하고 1하고 더한 17에서 F는 얼마라고요? 15죠. 17에서 15를 빼면 여기는 2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하나 빌려줬으니까 얘는 6이 아니로 5로 바뀐 상태에서 5에서 4를 빼면 그대로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F에서 0을 빼면 F가 나오겠고요. 그럼 다 전부 다 F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정답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쭉 F에서 맨 끝에 1, 2로 돼 있는 부분이 나번이 되겠죠. 나번이.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16진수에서 이 올림수가 올림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하나 빌려올 때 16을 빌려온다는 사실 그래서 17에서 F가 15이기 때문에 2가 나온다는 사실 이 정도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3년 마지막 전자계산기 구조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 문제 역시나 좀 고급 어휘 부분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 위주로 공부를 좀 덜 하셨다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된 부분이에요. 항상 자신감 가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전자계산기 구조도 여러분 시험 칠 때처럼 시험 칠 때도 이 정도만 나와준다 그러면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역시나 여러분들 한 15점까지는 획득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기출문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